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 아니요? 그러니까! 아니 이런 날은 날 좋은 날은 그 빵집에 가가지고 소개팅을 좀 해야 되는데. 소개팅? 아, 빵 좀 먹으면서 그 이쁜 여자들이랑 그 우유도 마시면서? 그죠! 와래 아이고 여기 뭐야 어디가 이렇게 멋져 그럼? 친구야 아 이 빵집은 왜 이제 소개해주는데 너무 맘에 드네. 집도 맘에 들고. 일단은 네네 공주에서 그쵸 공주의 유명한 밤이 들어간 빵은 네. 다 갖고 왔어. 이게 다예요? 이게 다야. 자색 고구마 파이. 누가 봐도 자색 고구마 파이. 그렇지 예, 그렇지 예, 예. 이거는 고구마 치즈 그 다음에 요거는 치즈볼. 치즈볼. 요거는 초코 반빵. 초코 반빵. 요거는 약간 보기에도 찰져 보이잖아. 네네. 초코 말고 요건 초코 반빵이고 요건 찰반빵. 찰반빵. 공주 찰반빵.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는 잠깐만 뭐야 요거는 말이야 외운 거 아니었어요? 요거는 말이야 밤슈하자. 밤슈하자. 요거는 봐봐 밤파이. 네. 밤파이. 밤빵. 밤빵. 와 이거 그냥 와우 고구마 가득 들어있어. 보세요. 완전 달달함의 끝판왕. 와 씹자마자 달아.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고구마를 한입에 머금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알고 보면 이게 고구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감이 들어갔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뭔가 그 알죠 요즘에 되게 치즈볼 되게 많이 먹잖아요 인기 많죠. 네. 근데 되게 말랑말랑하다.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. 이거 진짜 맛있다. 맛있구나. 어우 나 이거 너무 궁금해. 초코빵. 초코빵. 어때요? 달아요? 요거는 안 달아. 안 달아. 많이 안 달아. 많이 안 달고. 초코 맛은 나고. 딱 좋아. 이거는 약간은 우리 어르신들도 좋아하겠다. 왜냐면 심하게 달지 않아서. 근데 생긴 건 약간 소보루처럼 생겼는데 이게 소보루. 치즈파이라는데요? 네. 요 안에 치즈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? 와 소리. 오. 오! 밤이 맞아요! 대박이다 이거! 밤이 맞고 정말 치즈 맛도 절묘하게 나면서 식감이 진짜 소보루 식감 나지 않아요? 어! 겉대가! 네, 네. 아니 근데 이 치즈 맛은 어디서 나는 거지? 왜 여자들이 택배 오면은 왜 우리 택배 개봉하는 거 있잖아. 네. 그거 우리 영상 찍잖아. 언박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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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 지금 이거 그런 느낌으로 찍고 있는 거야. 아 그래요? 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공주 밤빵을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. A4 용지보다 좀 큰 사이즈 같아요. 제 얼굴이 큰데 싹 가려지죠? 예. 예, 요 정도 사이즈고요. 아무래도 먹는 거기 때문에 얇게 기름 종이 한 번 더 포장이 되어 있고요. 대박! 바둑판인가요? 정말 진짜 야무지게 알차게 들어있다. 네네. 요렇게 알차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딱 뜯었을 때 요게 바로 우리 그 영자 언니가 사랑한 이게 공주 밤빵이잖아요. 그냥 빵 아니고 빵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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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반팔 또 언제 와서 혼자 먹었어요. 어머어머 이거 뭐야? 어 이거 포장에 넣어야지. 아 위생적으로? 어 위생적으로. 그거 그리고 우리 두 개 빼먹었잖아. 네. 새 거라고 속이고 팔 거거든? 그리고 네. 난 진짜 이거 너무 좋아해. 나한테 공제 자주 오잖아. 내가 이 반파이를 먹어봤다? 진짜 네. 맛있어. 오. 그리고 일단 한번 들어봐. 들어봐요? 이 무게 한번 느껴봐. 묵직한데? 묵직하잖아. 네. 여러분 그냥 흉내만 내려고 찔끔 넣어둔 게 아닙니다. 우와 우와 네. 밤이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. 통째로. 그래 밤이 유혹하잖아. 좀 먹으라고. 오는구나. 우유 있으면 아 우유에다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나는 진짜 호불호가 없어. 사실 저는 소세지랑 그런 게 조금 안 들어가 있으면 아 맞아 빵을 잘 안 먹어요.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이 밤 들어간 빵을 먹으니까 소세지 그 이상이. 소세지 하나 껴줄게 여기.
밤 소세지. 아, 그럼. 밤 소세지. 오케이. 이렇게 싸먹는 맛? 오케이. 벌칙도 아니고. 예.